2021 KBS 연예대상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 상은 예 축하드립니다. 1박 2일 와우. 축하드립니다. 1박 2일 팀입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 상 1박 2일입니다. 올해로 무려 14년째 시청자와 함께하고 있는 KBS 간판이자 국민 예능 프로그램이죠. 대한민국의 숨은 명소에서 좌충우돌 야생 적응기를 선보이면서 일요일 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. 저도 좀 다녀오겠습니다. 네, 자 문세윤 씨 함께 해주시고요. 자 수상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. 네,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. 2년 연속으로 이렇게 너무너무 크고 멋진 상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작년에 혼자 올라와서 굉장히 외로웠었는데 올해는 멤버들과 든든한 멤버들과 함께 올라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. 한 표 한 표 투표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, 매주 일요일 저녁에 1박에 시청해 주시는 분들, 혹은 정말 감동스러운 정성이 가득 들어간 편지나 선물을 보내주시는 분들, 또 변함없이 지지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말 저 1박 2일이 2년 동안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이제 이름을 불러서 감사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기대하시는 모든 분들, 네, 여러분들이 이 트로피의 주인공들이시고요. 따로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년에는 또 1박 2일에도 이런저런 변화들이 있을 텐데요.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일요일이 즐거워질 수 있도록,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전국을 누비는 1박 2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